제가 알기로 성대모사에 굉장한 소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비슷한 게 그 누구죠? 그분 고세혁 선배님? 아 고세혁 선배님 성대모사 한번. 내가 지금 1년 전 드래프트 때 내 단장님 위치를 헷갈려서 이게 모욕을 당하고 있는 거지 지금? 단장님 내가 지금 고개 잘못 돌린 죄 때문에 이런 모욕을 당하고 있는 거지? 개인기까지 알차게 얻어낸 인터뷰를 마치고 문병희 씨 어디 갔지? 또 다른 먹잇감을 찾아 촬영장을 하이에나처럼 배회하는 남궁민 리포터. 빠지신데요. 그때 그의 레이더망에 단번에 걸려든 분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출입이 자유로운 리포터예요. 이분 누군지 아시겠나요? 스토브 리그의 열혈 스카우트 팀장 윤병희 씨였습니다. 그런 애들이 프로에서 잘해요. 최근 남다른 이력으로도 화제가 됐었죠. 고향 어디예요? 그러면 정통 강남파입니다. 화제의 인물도 알아서 섭외하는 남궁민 리포터 훌륭합니다. 이게 맞아요 정통 강남. 네 저희 아들까지 생각하면 3대가 정확하고요. 네 정통파인 것도 사실이고요. 파라곤 출신입니다. 리액션만 완벽하면 되는데. 과연 남궁민 씨의 반응은? 아, 네, 그렇군요. 아, 멀고도 험난한 리액션. 제가 그 마음 잘 알죠. 이전과 뭔가 차이점이 느껴지는 게 있나요? 다 알아봐 주세요. 드라마 너무 재밌게 잘 보고 있다고. 저는 처음이라서 그런 게 뿌듯하고 기분 좋고. 1일 리포터의 활약이 무르익어 갈 때쯤 촬영에 들어가야 되는 관계로 이따가 봬요. 안녕. 잠시 본업으로 돌아간 남궁민 씨. 촬영이 한창인 중에도 리포터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았더라고요. 남궁민 씨가 퇴근길까지 사수한 이분은 박은빈 씨. 걸크러쉬 운영팀장 박은빈 씨. 저는 네가 나왔어. 오. 어린 놈의 새끼가 싸가지 없지마. 아, 운영팀장님 안녕하세요. 아, 네, 업무 보고 계셨나 봐요. 아, 예, 네. 잠시만 질문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분은 남궁민 씨이신가요? 아, 저는 그냥 남궁민 아니고요. 한밤의 리포터. 네,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이세용 팀장님의 신이 있다면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해 주실 것 같은데. 아, 네. 아무래도 그 명대사를 한 번만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 여기서요? 네,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다들 놀라시면 어떡하죠? 그럼 조금만 해 주세요. 그럼 조금만 몇 개? 네. 저는 네가 나왔어! 저는 네가 나왔어! 오, 네. 진짜 너무 제대로 해주셔가지고. 아, 네. 네. 저희 스태프분들이 또 제 저기서 또 저거 하고 있겠네. 좀 갑자기 이런 질문 드려도 될까 모르겠는데. 저런 거 좋아요, 돌발 질문. 만약에 스토브 리그가 멜로 드라마였다면. 네. 스토브 리그가 멜로 드라마. 멜로 드라마였 남궁민 조병규 중에서 어떤 배우와 더 잘 어울릴 것 같은지 아주 고민을 잘 하시고 옆에 있는 사람을 생각해서 대답하세요라고 정확하게 써 있네요. 시크한 차도남이냐? 귀여운 연하남이냐? 과연 귀여운데요? 은빈 씨의 선택은? 그렇습니다. 남궁민 오빠요. 남궁민 오빠요. 네, 정말. 두 분의 멜로도 꼭 보고 싶습니다. 또 병규도 사실 저의 좋은 파트너거든요. 두 분의 사랑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이렇게 오늘 하루 1일 리포터로서의 임무는 끝이 났습니다. 저희와 함께한 인터뷰 어떻게 즐거우셨나요? 아, 저요? 저한테도 네. 이제 아 죄송해요 습관이 돼가지고요 죄송합니다.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음에는 또 리포터를 한번 다시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아니요 그만 또! 아니, 아니.